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언택트 시대가 도래한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자체 방역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에 따라 이나텍은 사람 대신 자율주행 UV 살균 로봇을 통해 무인 방역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기존 방역 작업은 작업자가 소독이 필요한 곳으로 배차 등을 이용해 직접 끌고 다니는 방식이 대부분이었고요. 아무래도 적지 않은 인력이 투입되거나 방역 자체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이나케어는 로봇 스스로가 목적지까지 이동하면서 소독을 진행하며 자동 충전 솔루션을 통해 24시간 살균 작업도 가능하여 인력 소모나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이점이 있는 무인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이나케어는 라이다 스캐너와 3D 카메라를 사용하는 슬램 방식의 자율주행 로봇을 기반으로 하여 단파장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자외선 C 라이트를 결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장소를 스스로 이동하여 각종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곰팡이균 등을 99.9%로 제거할 수 있는 자율주행 살균 로봇입니다. 또한 인체에 무해한 소독액을 사용하는 초밀입자 액상 분사 기능을 개발하여 살균광이 도달하지 못하는 음영지역까지 완벽한 살균이 가능하며 1km 이상의 긴 거리도 저속으로 연속 주행하며 UVC 살균이 가능합니다. 일반 산업 현장과는 다르게 로봇 경험이 없는 일반 사용자분들이 대다수인 점을 고려해서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해 웹을 통해 접속하여 간단한 터치 조작만으로 동작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인 UI를 구성하려고 노력했으며 한 번의 매핑으로 현장에 맞게 미션이나 옵션 등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로봇의 상태 정보나 일별 작업량과 같은 모니터링 기능 역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검증기관을 통해 30초 안에 제거할 수 있는 시험 성적서도 획득하였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스프레이 시스템과 램프 보호 커버 시스템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출시되는 방역 로봇은 램프 타입과 스프레이 타입의 크게 두 가지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1000SP 모델은 이 두 가지 타입의 장점들을 모아서 하나의 로봇에 적용한 올인원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UVC 램프는 물론이고 현장 레이아웃상 램프에 조사각이 나오지 않거나 두 가지 방식의 살균을 통해 보다 완벽한 방역을 위해 미세 노즐 스프레이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로봇 상부에 4방향에서 20마이크로미터의 미세한 액상 살포로 대상물을 크게 적시지 않고 기화시키며 넓은 범위를 소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동 커버 방식의 셔터 시스템의 개발입니다. 로봇이 이동 중이거나 액상 스프레이 살포 중 혹은 램프를 사용하지 않을 대기 중에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자동 커버 방식의 셔터 시스템도 개발하였습니다. 램프 특성상 내구성이 약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안전 부분에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품 출시에 맞춰 병원이나 공공기관 및 국내 업체에서 많은 문의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 병원이나 전시회장 같은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무실이나 공장, 식당 같은 다양한 곳에 사용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